지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께서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해양수산부 기조실장입니다. 8월 1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1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6통 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61건이고 전부 적합입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8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8월 11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 광안리, 충남 대천, 경남 상주 은몰의 4개소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생산 단계 중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산지 위판장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수산물이 유통된 이후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검사와 병행하여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검사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방사능 검사는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전국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위판장에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127개 품목 대부분을 위판하고 있으므로 대표적인 위판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판장 유통 전 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전문 인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가까운 방사능 검사 시설로 이송하여 민간 전문가가 직접 신속 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속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9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되며 위판장에서는 안정성을 확인하고 외부로 유통되도록 합니다. 참고로 검사 품목은 조업 상황을 고려하여 많이 잡히는 품목 위주로 일주일 단위로 미리 선정하여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4일부터 지자체와 수협의 협조를 받아 시범적으로 위판장 유통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8월 20일까지 지자체 수협과 함께 시범 운영을 거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고 오는 8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유통 전 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